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해볼게요. 우리들은 별로 과학에 관심이 없어요. 제 구독자 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태종 이방원이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죽인 건 사용한 무기까지 꿰고 있지만 장영실 아빠가 원나라 사람이고 엄마는 관노였다는 건 잘 모르죠. 김치를 자기 나라 거라고 우기는 중국의 동북 공정엔 모두 분노했지만 중국이 얼마 전 화성 착륙에 성공했다는 소식엔 별 관심이 없죠. 그래도 뭐 괜찮아요. 과학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가요? 어찌되었든 시간이 지나면 과학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 2100년이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8도 상승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일단 해수면이 40m 증가할 거예요. 세계 주요 도시의 3분의 2가 잠기는 높이죠. 그리고 당신이 적도, 열대 지방에 있다면 그 지역을 벗어나기 전에 말라 죽을 거예요. 우리는 영구적 식량 위기를 겪어야 하고 결핍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은 삶의 많은 시간을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인류에겐 종말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겠다고요? 물론 여러분의 변화된 행동은 지구온난화를 매우 효과적으로 늦출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되돌리기 위한 티핑 포인트를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너무 늦어버렸어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이제 얘기해?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냐 안 했냐? 죄송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이제 남은 희망이 있다면 과학뿐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찾아야 해요. 너무 늦지 않아야 해요. 우리가 멸종하기 전에 말이죠.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이제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만약 온난화의 위기에서 살아남는다면 우리의 문명은 눈부신 발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진정한 평화와 화합의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에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빙하기의 주기는 약 10만 년 정도 되죠. 그래서 몇십만 년 이내에 우리에게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지구의 많은 종이 멸종하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식량들은 사라질 거예요. 그럼 또 어떡하죠? 물리학자 로버트 포워드의 1984년 논문에는 우주공간에 띄어놓은 지름 1000km짜리 프레넬 렌즈를 이용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레이저들의 초점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맞추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7.2테라와트로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100배에 해당하죠. 우리의 문명이 항성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빙하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그 다음 찾아오는 위기는 소행성 충돌입니다. 지구 생물의 대멸종을 일으킬 만한 소행성의 충돌은 평균 100만 년이었습니다. 50년 내에 그런 규모의 충돌이 있을 확률은 10만 분의 1이 되죠. 50년 이내에 지구의 생물이 대멸종할 확률이 로또 당첨 확률의 80배나 된다니 놀랍죠? 게다가 수백만 년이 지난다면 이 확률이 100%입니다. 우리가 소행성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소행성을 미리 탐지하기 위한 광범위한 우주전파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로켓, 핵에너지 기술이 필요해요. 운이 좋게 소행성이 지구에 늦게 찾아온다면 항성 에너지를 이용해 쉽게 파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소행성의 위험도 극복한다면 항성 에너지를 사용하는 우리 문명이 위험에 빠지는 건 생각하기 어려울 거예요. 눈부신 과학기술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테고 우리는 태양계의 여러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50억 년이 지난다면 태양이 갑자기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자신의 연료인 수소를 다 소진하고 적색거성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태양은 수성, 금성, 지구까지 집어삼킨 채 자신의 마지막 불꽃을 7억 년 동안 내뿜을 거예요.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 끝나기 전에 태양계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별의 일생을 쓴 작가이자 천문학자인 켄 크로스웰에 따르면 우리의 과학이 눈부신 발전을 계속할 경우 우리는 소행성들을 이용해 지구의 공전궤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일련의 소행성들을 자신의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고 소행성들의 중력을 이용해 지구의 공전궤도를 태양에서 다른 별의 궤도로 옮기는 것이죠. 또는 초광속 우주배를 타고 지구를 탈출할 수 있어요. 이 우주배는 태양광 레이저를 지름 100km인 도세 조준에 광속의 약 5분의 1까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이주하기 적당한 별은 켄타우로스 자리의 프록시마 별입니다. 지구에서 4.3광년 떨어진 프록시마 별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면서 수조 년 동안 에너지를 내뿜을 수 있는 적색 외성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록시마 별도 수조 년 후엔 빛을 잃고 얼어붙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실상 온 우주의 모든 별들이 빛을 잃고 사라집니다. 우주엔 이제 블랙홀만 남아서 아주 작은 에너지만을 내뿜고 있죠. 우주엔 더 이상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곳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드디어 인류의 오랜 여정이 끝난 걸까요? 그러나 한 가지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평행우주론이 틀리지 않았다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빛을 잃기 전까지 우리가 만물의 이론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또 입자가속기를 항성계 크기로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음의 에너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워물을 만들어 다른 평행우주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아기우주를 만들 수도 있죠. 정말 생각만으로도 가슴 떨리는 일이죠. 우주는 결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서 현대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우주적 시간에서 아주 찰나의 운이 좋은 시기에 우리가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는 우주의 시험에 든 적이 없죠. 어쩌면 우리와는 다른 많은 지적 생명체들이 우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사라졌을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생존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과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이제 100년도 남지 않았단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학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과학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행동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하는 거요.